엊그제 유행했던 것이 오늘의 촌스러움이 되는 너무나도 빠른 시간 속에서 어떤 것들은 새롭게 탄생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것들은 자연스럽게 소멸되기도 하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언어, 문화, 전통이죠. 오늘 제주 갑분이 만난 사람에서는요, 사라져가는 것들에 프레임을 맞추는 남자, 서정희 작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연필로 빼곡히 쓴 종이, 아무리 지우개로 지워도 자국은 남기 마련이죠. 이 자국을 기록하는 관찰자를 만나봅니다. 신과 함께 서정희 작가님 뵙겠습니다. 잠깐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영화의 제목과 같아요. 이번 전시 주제가 신과 함께입니다. 일단 예. 어떤 전시인지 먼저 소개 부탁드려요. 제주도에 남아있는 육지에는 없는 아주 전통적인 마을 군약입니다. 좁은 제주도에 한 제주시뿐만 아니라 서귀포시에 마을마다 돌아가면서 한 달 동안 연속적으로 한 스물 몇 번 이렇게 쭉 진행을 하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은 제주도에 남아있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죠. 제주마을 국가의 만남은 우연이었으나 그에게는 필연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굿이라는 것은 원시 종합예술입니다. 이게 저도 뭐 아시아 전체를 다 돌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어떤 뭐 구세하는 모습들 이런 게 쭉 보면 여기는 춤도 있고 노래도 있고 거기다가 악기 다루는 법 그다음에 제상 차리는 법 모든 전통적인 음악이 전통적인 어떤 예술이 다 담겨 있어요. 관찰하는 사람으로 기록하는 사람으로서 사라져가는 문화 우리의 제주 굿 어떻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당장 여기에 사진에 나타나 있어요. 작가의 사진을 들여다봅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 최소 단위가 한 수십 명 되겠죠. 한 우리 삼촌들이 이걸 지고 이고 와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사진은 올해 2월 달에 찍은 사진입니다. 또 이게 시대가 또 지나면 또 삼촌들 또 없어질 것이고 그러면 정말 이제 굿은 이제 전수관처럼 칠머리당처럼 공연장에서 보지 않을까.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죠. 이방인이 제3자로 그리고 관찰자가 되어 제주를 마주합니다. 잃어버린 마을을 지금 계속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잃어버린 마을에 흩어진 마을의 모습 속에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시간의 흐름, 흘러가는, 스쳐 지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발표할 거 이렇게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 나와라 뚝다! 제주도 깨비 설화를 가지고 청년 작가들이 재미있는 예술을 선보였습니다. 옛날에 척박했던 제주도의 삶에서 제주도 사람들이 신앙을 만들어낸 것처럼 현대인들의 불안이 어떨까 해가지고 이렇게 쉽게 다가가게 하기 위한 그런 전시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도깨비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도깨비들과는 좀 다른데요. 뿔 달리고 철퇴 방망이를 들고 있고 그리고 막 가죽 치마를 입고 있는 그런 도깨비는 일본의 온이라는 도깨비의 모습이에요. 근데 제주도 도깨비는 불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점인데 제주도 고유의 도깨비 모습을 찾고자 이런 디자인을 했습니다. 고서 속 제주 도깨비. 이들을 꺼내 예술을 더했더니 제주만의 문화 콘텐츠가 탄생했네요. 염원이 엄청 다르잖아요. 그 염원에 따라서 도깨비 형상을 다르게 해가지고 이런 가업소신이나 풍어신과 같이 역할이 다른 그 도깨비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제주 도깨비, 불안에서의 감각전에서 만나보세요. 제주의 옛 모습을 담은 제주 고지도. 제주에서 처음으로 제주 고지도 전시가 열렸습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도 외에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제주 고지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현황 파악이 되고 있는 모든 제주 고지도를 한자리에 모아보고자 이런 뜻을 갖고 특별 전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조선시대 지도부터 그리고 일제강점기 그리고 근대 이후의 지도까지 서양인들이 본 제주 지도까지 모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도가 권력이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역사와 당시의 일상까지 제주 고지도를 보면 그 지형적인 모습을 보기보다는 그 안에 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했던 오름이 굉장히 자세히 표현이 된다든가 아니면 고자왈이 표현이 되고 있는 조선 후기 지도도 있거든요. 그 지도라는 것은 제주 사람들이 살아온 삶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 지도에 남겨진 제주 사람들의 삶터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그려보는 제주 고지도 전시. 다음 달까지 이어집니다. 남녀 차별이 당연했던 1950년대 미국. 주인공 긴즈버그 역시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야 했습니다. 능력 없는 남자 동기들이 법관으로 승승장구하는 동안 그녀는 그저 법대 교수가 되었는데요. 사회에 잔뜩 깔린 남녀 차별, 뿌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던 중 하나의 사건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녀는 남녀 차별 문제에 대해 정면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그녀의 도전에 모두들 패배를 예언했죠. 하지만 Girls can do anything. 한 번 칼을 뽑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는 그녀. The word woman does not appear even once in the U.S. Constitution. Nor does the word freedom, Your Honor. 영화 세상을 바꾼 변호인입니다.